후지필름 XA1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앞서 출시된 XM1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상판을 살펴보면 커맨드 다이얼, 메인 커맨드 다이얼이 위치하고요. 후면 상단 쪽에 서브 커맨드 다이얼 두 개의 다이얼을 통해서 기본적인 조작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멀티 셀렉터와 펑션 버튼 그리고 큐 버튼을 통해서 XA1의 다양한 조작 체계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XM1과 같기 때문에 동영상 녹화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촬영 모드에서도 빠르게 조작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든 다이얼들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이 뭐 플래시 팝업 버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관련한 조작들을 이용하는 데에도 편의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인 다이얼과 커맨드 다이얼, 서브 촬영 다이얼은 메인 다이얼은 금속 소재를 갖추고 있고요. 서브 쪽은 플라스틱이 되겠지만 각각 텐션감, 끊어지는 형태의 텐션감을 통해서 조작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브 커맨드 다이얼이 세로로 배치된 이유는 용량이 다소 큰 배터리를 유지하면서 두 개의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후시 카메라는 이외에도 R타입, XF R타입 렌즈의 경우 조리개 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렌즈를 통해서 조리개 전환을 직관적으로 이용하고 뭐 셔터 속도 조절이나 노출 보정 같은 것들을 메인 커맨드 다이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작 형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 조작 체계는 제품의 클래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준수한 형태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